전화를 안 받아. 야 이수영, 야 이게 얼마 만이야? 너 방금 일어났지? 죽을래? 아 미안 미안. 아 이거 어제 동기들이랑 술을 좀 마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이다. 우리 졸업하고 처음 보잖아. 내 말이 얼굴 다 까먹는 줄 알았어. 방 넣었다. 얼마야? 보증금 400이 월세 40. 월세 40? 너무 비싼데? 그래도 대학원에서 자취하는 거 내 로망이었잖아. 그거 뭐야? 같이 먹으려고 치킨 사왔어. 치킨? 이거 우리 맨날 야자 잼이랑 먹던 거 기억나? 아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, 우리 라면 하나만 끓여 먹자. 그래 그럼. 라면 먹자며. 내가 끓일까? 아니 내가 끓일게. 수연아 공부는 좀 어때? 힘들겠다. 괜찮아. 괜찮다니 다행이고. 수연아 거기 상 좀 펴주라. 야 핸드폰 터지겠다. 무슨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. 아니 우리 과에 과시시 있잖아. 걔네 헤어졌거든? 근데 다시 사귄다? 대박이지. 그래? 얘네 다시 안 사귈 줄 알았는데 다시 사귀네. 둘이 시험 공부 같이 할 때부터 알아봤어. 시험? 응, 우리 중간고사 쳤거든. 아 맞다, 나 중간고사 개망했잖아. 그래? 응. 아 이제 곧 기말이야. 공부하기 더럽게 싫다. 나도. 나 어제 6월 모의고사 쳤잖아. 사탐 개망했어. 채점도 안 해봤다니까? 완전 망했을까? 와 모의고사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. 괜찮아, 실전대 잘하면 돼. 그건 그렇지. 야 이수연, 너 사탐 채점했냐? 아니 아직. 이번에 생은 진짜 개어려웠어. 나 거의 다 찍었잖아. 야 나도. 그럼 같이 매겨서 점수 더 낮은 사람이 치킨 사기. 콜? 존나 콜. 이수연 아주 돈 쓰고 싶어서 환장했네. 그때 기억나? 우리 생윤 점수로 치킨 내기 했던 날. 내기? 그날 시험 문제 엄청 어려웠었는데 우리 채점에서 더 낮은 사람이 치킨 사주기로 했었잖아. 그랬나? 누가 더 낮았더라? 내가? 우리 둘 다 점수 똑같았거든? 기억 안 나? 아 기억난다. 그래서 우리 그날도 야자 째고 공원 가서 치킨 먹었잖아. 아 그 공원? 우리 진짜 단골이었잖아. 그치? 막 같은 대학 가자고 새끼손가락 벌고 약속도 하고. 나 앞에 잠깐 나갔다 올게. 벌써 다 먹었어? 어 속이 좀 안 좋아서. 다 먹었으면 냅둬. 내가 치울게.
아니야. 너 담배 펴? 헐. 냄새나? 응. 언제부터 폈는데? 좀 됐어? 왜? 어쩌다가? 그냥 뭐 어쩌다가? 내가 치운다더니 너가 치웠네. 땡큐. 대학생활은 재밌어? 그냥 그렇지. 아 근데 애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건 재밌어. 그래? 내가 아까 말한 CC 얘네거든? 아니 근데 남자애가 밥 먹는데 소리를 막 이 지랄하면서 내는 거야. 그래서 여자애가 헤어지자 그랬대. 대박이지 않냐? 나 씻어야겠다. 어디 나가? 아, 나 동기들이랑 술 약속 있어서. 너도 갈래? 그래도 돼? 아이, 안 될 것도 없지. 기다려. 나 금방 씻고 올게. 나 그냥 먼저 갈게. 뭐라고? 먼저 간다고. 간다고? 응. 엄마가 데리러 오셨다 그러네. 아, 알겠어. 조심해서 가. 추억을 앓고 있다. 추억은 나와 우리 사이의 시간을 갉아먹었다. 처음에는 한 순간을, 그 다음에는 어느 날을 통째로, 또 그 다음에는 우리를.